무슨 일인지 깽깽이로 다니는 이 여자, 별 볼 일 없는 예능 PD 영심이었죠. 야야야, 잘한다. 괜찮아요? 내가 한요한을 섭외했잖아. 이 안무 두 살 찔렀다. 사실 조금 전 아이돌을 섭외하기 위해 쫓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렵사리 섭외를 성공했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국장님. 바로 자신의 프로그램이 폐지됐다는 이야기였죠. 와, 어떻게 진짜 말 한마디. 아니, 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능을 만들어 오랬더니 왜 형사물을 찍어와? 보기와는 다르게 정의감에 불타는 불같은 여자였는데요. 성범죄 이력 출연자와 격투를 벌인 모 방송국의 오모 PD. 이런 걸로 화제를 모으지 말고 프로그램 화제성을 잡아야지. 제가 성격이 이렇게 지랄 맞아도요, 상처는 받거든요? 나 눈물 흘려 그래? 진짜? 눈물 흘려 그래? 눈물 차지. 하지만 그에겐 어림없었죠. 뭐해, 나가! 왜 이러고 그래요? 나가오겠습니다! 그런데 계획 중인 프로를 발견하자 뺏길 세라 냅다 집어가는데요. 능력이라고는 쥐뿔도 없었지만 아니야, 이거 뻔뻔함은 기가 막혔죠. 이거 그 스탭 못 구해갖고 지금 이거 못하고 있다는 그거구나. 이거 제가 하면 되겠네요. 나도 연애 알아. 나도 잘해.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아니야. 너 연애 모를 거야. 너 몰라야 돼. 그의 예상대로 그녀는 새 프로를 말아먹기에 제격이었습니다. 아, 근데 선배, 연애 못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더라? 야이씨,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 아씨야, 하기 싫어하지 마. 아니요. 저도 도울게요. 너무 걱정 마요. 그치, 나랑 같이 해줄 거지? 하지만 출연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 찬스를 쓰게 되는데요. 싫어. 너까지 다 무시하냐? 언니가 나오라면 나오라는 거지. 나 다음 주에 이직해서 방송 타고 그러면 좀 곤란해. 이직? 짜라란. 다들 저녁 먹으러 내려와. 네. 고민을 미뤄둔 채 식사를 하러 가는데. 영심 처제, 휴일에 데이트 없어? 에이, 오영심은 핸드폰 업데이트도 안 하는데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 영심이가 연애를 못할까? 이렇게 된 건 아빠 책임도 있지 뭐. 연애 못하는 거랑 마루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한테 노래 불러보라고 그러고, 순심이 예쁘냐 물어보고. 나는 그냥 만화에 나온 그냥 되게 웃긴 애로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30년을 넘게 키워줘도 부모 원망이나 하지. 영심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마감이 내일인데 왜 이렇게 영감은 안 떠오르는 거야? 그때 별님, 내일이 중간고사인 거 아시죠? 내일 시험에 공부한 게 다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난 차는 월숙이랑 경태꼬리 납작하게 해주세요. 내 딸이지만 못 말리겠네. 어디서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응? 바로 이거야. 4차원 사춘기 캐릭터. 영심이 만화를 그린 오대강 작가는 바로 우리 아빠다. 이렇게 하면 거울 속에 미래의 내 남편 얼굴이 보인다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 영심아, 뭐해? 저거 나야? 아니, 내 허락도 없이 내 이야기랑 얼굴을 가져다 썼는데. 아무리 내 딸이지만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그랬는데 만화사 직원들이 엄청 좋아하대. 하지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영심이니? 네가 영심이구나. 영심이 경태랑 친하게 지내? 그날 이후 사람들은 나에 대해 모두 아는 것처럼 얘기했고, 심지어 가족까지 그래왔는데요. 아이, 장인어른이 오죽하면 저러시겠어. 알콩달콩 연애도 좀 하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소리잖아. 아니, 꼭 그 있잖아, 옛날에 있잖아, 그 슈크림 사들고 맨날 영심 처제 쫄쫄쫄쫄 쫓아다녔던, 어? 아, 그 경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집안에서는 금기어였죠. 이건 분명 왕경태의 저주일 거야. 넌 내가 왜 싫은데? 자꾸 못생겼어. 사람은 삶의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거야. 그럼 공원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봐. 난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사람 살려주세요! 영심아!
영심아! 어린 나이에 창피할 법도 하지만 그의 구애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생일 축하해 영심아. 밖에 이름도 새겼어. 그럼 내 생일날 놀 수 있는 거지? 6시에 공원 앞에서 만나. 응. 하지만 그는 무슨 이유인지 그곳에 나오지 않았고 감히 날 기다리게 해? 궁금했던 나머지 그의 집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이요? 그 이후로 왕경태는 거짓말처럼 감쪽같이 사라졌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다음날 어느새 출연자들의 섭외가 끝나가게 되는데 좀 특색 있는 여자 출연자 한 명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야! 내 친구 중에 섭외할 사람 한 명 있다. 잠깐만, 나 전화 부를게. 영심아, 오랜만이야. 거기에 나보고 출연해달라고? 별로 안 땡기는데 한번 생각은 해볼게. 아, 너무 기대는 말고. 너도 엄청 핫하자. 좀 매칭 안 돼요? 응, 일단 올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섭외해볼 테니까. 그럼 이제 남자 한 명 남은 거죠?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스타트업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좀 CEO. 이 사람은 어때요? 킹블리라고 요즘에 완전 뜨는 유니콘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여기 대표가 이번에 서울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선배, 이 사람 나오기만 하면 그냥 대본이고 결과고 뭐고 검색어 1위 한 번에 하고 무조건 대박 날걸요? 그 사람 섭외 안 될걸요. 지금까지 연락했던데 다 칼같이 거절했대. 내가 또 누구냐? 섭외하면 오영심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큰 소리를 빵빵 쳤으니 어떻게든 섭외를 해야 했는데요. 베일에 감춰져 있다 이거지. 어떻게 해서든 섭외하고 만다. 아 근데 킹블리? 그때 짜라란. 동생 회사의 CEO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를 찾아가는데 순지마 순지마 여기 나 오하윤이라니까. 그리고 꼬라지 왜 이렇게 그지 같아? 창피하게 진짜 씨. 나 너랑 여기서 지금 싸울 시간 그런 시간이 없어. 일단 내가 알지? 먼저 킹블리 입사한 거 매우 축하하게 생각해. 고마워.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뭐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너네 회사 대표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없을까? 이 얘기하려고 불렀어? 나 간다. 이번 달 너의 카드값을 내가 내주는 건 뭐라고요? 카드값? 그 뭐가 궁금하시다고요? 연락처 메일 주소면 될까요? 이 소식은 사내에 발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아까 비서실 갔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마크한테 연예 예능 출연 섭외가 왔대. 마크가 진짜 출연할까? 절대 안 하지. 마크가 목숨처럼 여기 있는 게 바로 프라이버시인데? 그래도 나가면 효과 장난 아닐 텐데. 상장 이슈도 있잖아. 왔다! 왔어. 진짜? 왔어! 너 복카 가져왔지? 응. 저 복카 갖고 왔지? 응. 그가 출연에 승낙한 덕분에 빠르게 촬영 일자가 잡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남자 출연자 마크님 도착했답니다. 아 그래? 시간 떠먹게 도착했어. 아, 저 사람이 마크?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딘가 낯익은 듯 보였는데요. 안녕하세요. 킹블리 대표 마크 왕경태입니다. 그 20년 전 왕경태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변해버린 모습에 의심부터 하게 되죠. 마크가 내가 아는 그 왕경태라고? 그때 월숙이마저도 눈치챈 듯 보였는데요. 그 왕경태 맞지? 왜 얘기 안 했어? 무슨 진득집이야? 네 눈에도 제가 왕경태로 보이니? 가서 물어보자. 아니야! 야! 그러다가 진짜 왕경태면 어떡해. 확인해보자. 아니야! 월숙님! 왕경태 맞지? 제 본명이 왕경태인데 절 아세요? 오영신 PD님? 그의 차가운 태도에 의구심만 커져갔습니다. 경태가 맞는데? 그때 선배! 큰일 났어요! 아 큰일 났다니까! 왜? 그 김규리 출연자 촬영장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래요. 교통사고?
아무래도 촬영 힘들 것 같은데요. 큰일 났네. 때마침 국장이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럴 시간 있어?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킹글리가 진짜 왔나 해서 와봤는데. 에이그, 아, 출연자 조건이 뭐야? 미혼에 신체 건강한 20, 30대 대한민국 남녀이면서 확! 방송이 장난이냐? 그죠? 나? 오케이! 아, 해볼게요! 아, 뭐 까짓거 하면 되지! 아, 뭐, 나도 할 수 있어! 괜찮겠어?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녀면서 이 매력자분이 엄청나야들. 야, 매력은 없어도 개인기랑 치트키는 있잖아? 아니요, 제가 또 매력하면 또 엄청나죠. 일단 본말을 보겠습니다. 문장팀! 빠르게 꽃단장을 하고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데. 처음 만난 서로의 첫인상만으로 마음을 확인해볼까요? 그래, 벌써부터 긴장하지 마. 내가 첫인상이 나쁜 편은 아니니까. 투표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었습니다. 킹블리에서 매칭한 첫 번째 데이트 시작합니다. 첫인상을 만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죠. 혹시 그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뭐 S라인 이런 것도 제가 가능할까요? 생긴 대로 사세요. 뭐 생긴 대로? 몸좋은 인기 트레이너면 당연히 없죠! 개매너의 드럽게 끝이라네. 간다. 결국 그걸 꺼내야 하나? 뭐 할 말 있어요? 혹시 오영심 아세요? 영심이. 그게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혹시 모를 리가 없는데?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앉으세요. 이거 민폐예요.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나. 분량 나왔어. 데이트도 데이트지만 본업인 PD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저거 5분 안에 저거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저거 공짜로 준대요. 저거예요. 무식하게 저걸 왜 해요. 하지만 결국 먹방을 찍게 되는데. 시간 얼마나 남았어요? 시간 다 됐어요. 응? 안 되는데? 응! 다른 사람만 먹어보세요. 흰자만 먹을게요. 와. 앞으로 한 달 동안 전 메뉴 공짜입니다. 그 시각 경태는 자신의 회사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목초와 마늘만 먹여 키운 무항생제 흑돈으로 만든 추억의 왕돈가스네요. 하필 잊고 싶은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데. 나 돈가스 먹고 싶어.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저희 반반 돈가스 하나 주세요. 반반 돈가스 나왔습니다. 나 매운 거 잘 못 먹는단 말이야. 나도인데. 넌 무슨 남자가 매운 것도 못 먹니? 잘하는 게 뭐야? 먹을 수 있어. 잘 안 잘리세요? 네. 제가 좀 잘라드릴게요. 그 사이 영심은 그렇게 먹어치우고 두 번째 데이트를 한강으로 왔는데요. 네, 좀 어지럽긴 하네요. 제 얼굴이 불편하신 건 아니죠? 제가 빨리 선착장으로 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요.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때 촬영하던 우베는 급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런데 결국 그녀가 구해주고 마는데요. 이름 안 들어 진짜. 그 시각 경태는 월숙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크 씨는 어릴 때 유학 갔다고 들었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네요. 게임은 승부욕과 지략이 있으면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저 잠깐만 끊고 메모리 좀 갈고 갈게요. 네. 그녀는 그새를 못 참고 결국 맞지? 너 내가 아는 왕경태 맞죠? 그동안 못 알아볼 정도로 멋있어지긴 했어도 내 눈썰미는 못 속여. 왜 그냥 나오세요? 여기서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새 두 번째 데이트가 끝나고 곧이어 마지막 데이트만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데이트는 미션이 있는 대결 데이트입니다. 각자 서로의 노래를 골라주고 그 노래로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사람에게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미션입니다. 이거 17명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나 혼자 어떻게 하는 거야? 왕막? 예?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자 자신 있게 마이크를 넘기는데 유턴! 당신이 이구요! 97.97! 예스! 그럼 오영심님께 원하시는 소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의 소원은 바로 이거 갖는 게 내 오늘 소원인데 해도 응?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죠? 저기요. 나? 그 헤드폰 잠깐 봐도 돼요? 그녀에게 줬던 선물이었는데요.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내놔?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진짜 이씨. 그날 이후 상처받아 아직까지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죠. 이 모델이 단종돼서 앞으로는 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신형 좋은 걸로 사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사람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을 모르겠죠. 그러는 거야? 지금 나 까는 거야? 생각나는 거라도 있나 봐요. 사실 그처럼 그녀 또한 서운한 기억이 남아 있었는데요. 감히 날 기다리게? 어디 한번 나타나기라도 해봐. 그럼 내가 박살내줄 테니까. 사람의 마음 중에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건 알죠? 말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소중하지 않게 느끼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촬영 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둘은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주면 되잖아요. 아주 고막 빵빵하게 들으세요. 갑자기 그때 기억나네. 너는 기억 안 나? 영심아? 그가 훅 들어온 탓에 모두들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 자동아. 저 둘 원래 아는 사이야. 이렇게 모든 데이트가 끝나고 최종 선택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최종 선택 결과 공개합니다. 저 사람 왕경태 맞지? 에이, 이제 그냥 왕경태 아니에요, 형부. 킹블리 마크 왕이라고요. 어느새 영심과 경태의 선택만 남았는데요. 추격 대결. 귀여운 앙숙 케미를 보여준 경태님입니다. 몰표를 받은 왕경태님의 짝대기는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어릴 적 그녀를 향했던 그의 마음은 아직도 유효할까요? 뭐야? 진짜 난가? 지금까지 오영심이 2화까지 내용이었습니다.